예, 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가족 위원회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뭐 바뀐 거 못 느끼셨어요? 아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유니폼이 바뀌었어요. 유니폼이 예, 입구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하신 분들이 예쁜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예, 저희가 흰색 유니폼이었는데 이제 또 봄맞이 맞이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유니폼 바꿨는데요. 사실 교회 직원분들이 아니시고 다 똑같이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7시 40분이면 와서 여기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자리 정돈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맞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귀중한 동역자분들이시죠. 예, 같은 성도인데 돈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 사주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이 교회 안에 또 잘 뿌리 내려서 또 저렇게 함께 또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도 한 3년 동안은요. 봉사하겠다 뭐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3년 동안은 말씀 딱 집중하셔서 말씀으로 힘도 얻으시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 다음 얼마든지 또 우리가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족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자마자 봉사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 얻고 내 인생의 해답도 찾고 신앙생활에 좀 맛도 보시고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봉사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은혜 받기 전에 봉사하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시험 들기 시작하면 어라 교회 안에 다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니었어. 이러면 이제 사실은 진짜 중요한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막 시험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은 일단 말씀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3월 10일인 관계로 이제 2주차 메시지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구원의 축복과 확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한 40분에서 쭉 얘기하다 보면 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나가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기억하시는 거 제목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축복과 확신. 여러분 좋은 단어 다 모아놨어요. 구원 이거 엄청 멋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구원 안에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냐. 그리고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실 때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 뭔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한복음 줄여서 요룻 간단하게 적습니다. 1장 12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그 이름, 하나님 자녀, 권세. 여기도 굉장히 멋진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접이란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셔드리는 걸 보통 영접하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마귀 자식 뭐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요. 완전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놀라운 권세까지 주어진다는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사실은 가르쳐주지 않고 학원을 가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영접의 비밀, 구원과 축복, 확신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알려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 많이 오게 해서 막 헌금 걷고 막 돈 많이 막 걷어들이고 막 대형화되고 기업화되고 요즘 사실 적지 않게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좋은 이미지들이 아닌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부흥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와서 헌신봉사도 많이 해주면 고맙죠. 헌금도 많이 해주면 고맙죠. 근데 그거는 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이걸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의 자녀가 되지? 그리고 하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데? 어떤 축복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어정쩡한 신앙생활 안 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이거 알려주는 것이 교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 정은주 담임 목사님께서 지으셨어요. 예원.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이 영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는 교회. 그래서 저희 예원교회가 저는 참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잘났고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데서 구원 못 받고 그렇게 편협되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러나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뭐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소 1만 시간 이 시간을 투자하는데 1만 시간을 따져보니까 하루 3시간씩 한 10년은 걸려. 하루 3시간씩 10년 걸리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으면 그런데 왜 우리 집 앞에 중국집은 중국 요리집은 20년 됐는데 여전히 맛이 없지? 우리 집 앞에 그 이발사는 왜 30년 평생 했는데도 이거 이발을 잘 못하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1만 시간이란 시간이 무조건 흘러간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 3시간씩 10년이란 시간 해야지 1만 시간인데 그 3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죠. 어떤 계획된 훈련이 필요하고 집중했을 때 그때 그것이 이제 1만 시간의 효과를 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드리면 사실은 신앙생활 1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 하신 분도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뭐 장로님도 계실 거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뭐 한 30년 계속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딱 보면은 와 멋있다.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나도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요 정도 사실은 우리한테 도전을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1만 시간은 더 다닌 것 같아. 예수 믿은 게. 그런데 뭐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별반 차이는 모르겠고 특별히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선하게 막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나한테 막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꼬박꼬박 10년, 20년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학교도 제가 열심히 정말 개근상 탈 정도로 열심히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저 초등학교도 공부 정말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학교라는 건물은 열심히 다녔거든. 근데 공부 시간에 저는 집중을 하진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오늘 예원교회라는 건물을 오신 거예요. 교회당. 이 건물을 왔다 갔다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전문가가 되지는 않아요. 내가 하루를 다녀도 얼마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다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신자들이 사실은 이거 구원이 뭐야?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확신이 없니? 좀 더 확신 갖고 신앙생활 해봐. 여기에 시원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기독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오늘 그 부분에 여러분에게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년 다녔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고 그 축복과 확신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 어느 전도 집회에 참석한 청년 이런 거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를 넣어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뭐면 어느 전도 집회들 막 부흥회 같은 거 기독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전도 집회에 청년이 갔는데 늦게 도착했어. 갔더니 이미 집회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미 전도집회가 끝난 후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늦어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젊은이 너무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제가 혹시 집회를 너무 늦게 와서 구원 얻을 기회를 놓쳤다라는 건가요? 이 젊은이가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이 말을 보면 그 청년이 내 질문 기억나시죠? 내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기 행위가 들어갔어요. 내가 뭔가 뭘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미 늦었어. 그거는 집회 늦게 왔기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늦었다는 건 뭐면 이미 2000년 전에 전에는 우리가 뭔가 내 행위로 천국 갈 것 같고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좋은 데 간다라는 의식이 다 있어요 보통.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라는 의미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가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이거로 이제는 구원 받는 시대는 끝났어. 이미 지나갔어. 이미 늦었어. 지금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착함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목사인 저부터 구원을 못 받아요. 저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요. 믿지 않는 지인 친척분들도 있으세요. 그럼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아주 성깔이 못 됐냐, 아주 삶을 엉망진창으로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 중에는요 법 없이 살 정도로요 정말 근면성실한 분도 많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훨씬 인상도 좋고요 인품도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죄를 덜 짓거나 인격이 훌륭해서 뽑힌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행위로 의로움으로 선행 구제봉사 많이 한 순서대로 뽑으면 저부터 일단 탈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의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공식을 바꿔버리셨어요. 예. 근데 지금도 보면 아유 제가 한 게 없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아직 내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행위 아니에요. 술, 담배 하시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물론 술, 담배를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지만 술, 담배 자체가 세상에서도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더더욱. 그런데 교회는 구원 받는 거, 너가 천국 가니 지옥 가니, 너가 축복 받니 안 받니, 그거는 술, 담배에 따라서 달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나는 술, 담배 때문에 아직은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어 하면요. 그냥 술 드시고 오셔. 담배 피더라도 오셔요. 술, 담배 행위 자체가 내 구원을 바꿔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10개 폈던 게 한 5개 피고 싶고 조금씩 줄이는 건 감사한 거지만 그거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척도는 아니기 때문에 행위 구원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스토리를 제가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고 넣어드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와요. 예,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죄라는 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다 빠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근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병원 가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 MRI 찍어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예요. 제가 그 오은영 박사 나오는 금쪽 같은 그 네 새끼 그 상담 있잖아요. 금쪽 상담을 즐겨봐요. 근데 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왔으면 아이가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인데 망상증에 빠졌어요. 망상.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또닥또닥또닥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나. 구두 소리가 나. 그런데 그 구두 소리가 구두 소리로 안 들리고 무슨 뭐 말발굽 소리로 들린다거나 뭐 다른 소리로 나한테 왜곡되게 들리면 이제 그걸 우리는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를 내가 왜곡되게 과장되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환청과 이 망상이었거든요. 환청은 아무도 안 들려. 실제로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없어. 근데 자기 귀에만 들려. 이게 환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듣는 거랑 환청은 다른 거예요. 환청은 아예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귀에 혼자 구두발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리고 망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가 망상은 사실이나 근거가 전혀 없는데 자기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6학년 때 1학기 때 반전까지 했던 남자아이인데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 시점인데 환청과 망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아이가 계속 동네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아니 그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도 왜 길에 사람이 하나도 없지? 엄마 아빠가 다 해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 적군으로 보여. 다 적군으로. 그래서 엄마 왜 그런 눈으로 나 쳐다봐. 아빠 왜 날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상하게 보여요?
나는 지금 엄마가 이상하게 보여. 아빠가 이상하게 보여. 엄마, 내 엄마 맞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똑똑했던 모범생 아이가 갑자기 막 커튼 소리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자기 자면서도 자기 팔을 막 학대를 해. 막 계속 호적대고. 너 지금 누구랑 말하니? 어, 나 오른팔이 왼팔한테 말한대. 그래서 자기 왼팔한테 막 오른팔이 막 때리면서 혼자 얘기를 해요. 그 눈이 완전 샥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뭐가 씌운 것 같다는 표현을 그 엄마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어쨌건 지금 너무 지쳤고 우울증이 와버렸어. 이 엄마도 지금.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그런 몹쓸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가 다 지쳐있는 상태고. 그래서 은혜 박사 뭐라 얘기하면 이런 망상이나 이런 부분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장하면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고 아이들이 잘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서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받았던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의학적으로도 환청이나 망상을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주중에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은 아프면 주사 맞으면 되고 약 먹으면 돼요. 근데 마음에서 시작된 거, 생각이 아픈 거, 정신이 아픈 거,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30이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십수년 전에 온 적이 있어요. 십수년이 지나서. 근데 그 친구는 딱 중학교 때 이 기억이 멈춰버렸어요. 수정아, 너가 그때 중학교 때 무슨 옷을 입었고 내 앞에 앉아 있었고, 이 얘기만 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가 딱 보면서 아, 정신적인 문제는요 이게 할 말 하는 사람들은 잘 안 걸리더라고요. 남한테 이게 할 말 또닥또닥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는 막 상처 받는데 본인은 이렇게 질리는 사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한 분들, 잘 참는 사람, 소극적인 분들, 잘 표현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다 그 스트레스를 다 받으시거든요. 제 친구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딱 중학교 때 16살 때 딱 멈춰있어요. 그때 수정아 너가 체육시간에 뭐를 했고 이거를 얘기하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 거기에 잡혀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약을 먹었던 친구인데 그 얘는 이제 아빠가 도깨비로 보여가지고 자기 간에는 괴물로 보여서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었어요. 근데 아빠가 사실 뭐 죽이려고 쫓아온 게 아닌데 얘 눈에는 그렇게 망상이 보였던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제가 전도사가 돼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아이가 약을 먹고 굉장히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사람이 바보 돼요. 멍청해져. 또랑또랑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약이 졸린 것도 있지만 사람을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아는 실제로 그 정신과 의사분도 그랬고, 더 이상 뭐 더 하지는 않게 그냥 멈춰놓는 상태지 근본적인 치유 자체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멈춰있고 잠만 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토리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다 지구병동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의 교회는 세상에서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학적인 치료도 맞물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맞물려가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너무 약만 치중하는 것도 잘못됐고, 약 필요 없어.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해볼 거야. 엄청 심각한데. 아니요. 저는 적절한 의료진의 도움도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영육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답을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파서 온 사람들, 내 문제 그래프 온 사람 보고 우리가 행위를 가르쳐봐요. 헌금 많이 하고 구제봉사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쌓아라, 착하게 쌓아라. 지금 내가 숨이 막혀서 죽겠는데 교회 오니까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것만 가르쳐요. 그러면 저라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어도 한 주간 우리는 충분히 지쳐서 왔고 이미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다 왔는데 좀 내가 쉬어볼까, 내가 좀 위안 좀 얻어볼까, 격려 좀 얻어볼까 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똑바로 걸어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너는 뭔가 삐뚤어진 길을 가면 나는 더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예원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말씀의 맛도 보시고 와, 기도했더니 응답도 받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응답도 있고 증거도 있네.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정말 신나요. 그 다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영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위로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다 단절된 거 절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나에게 찾아온 이 죄라는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탄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 내 인생의 사주, 팔자, 운명의 덫을 딱 던져서 그 덫에 사람들이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간의 의, 막 선행, 열심, 방법, 뭐 구제, 봉사 막 어떻게든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일 하면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새 가지 그 얘기했어요. 저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네 행위로 구원받아. 네가 어떻게 잘하나 네 꼬락서니를 보고 천국 갈지 말지 결정돼.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네 행위로. 그러니까 늘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솔직히 착하게 살아지나요? 아, 사람이 뭐 처음 우리가 뭐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야. 아유, 나는 늘 이 꼬락서니를 사니까 하나님이 뭐 나 사랑하지도 않고 뭐 구원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한테 주겠어? 그러니까 스스로 늘 여기 눌렸는데 어라?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또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분이 자유함을 확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부신자가 더 착하다니까요. 부신자분이 더 인격이 좋다니까요. 우리가 더 착해서 구원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방법은 늘 사람 중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뭔가 내가 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거 교회가 요거 얘기해줘야죠. 요거 얘기해줘야죠. 헌신, 구제, 봉사 가르치기 전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나빠요. 기독교만 최고예요. 이렇게 디스할 마음은 없어요. 인간은 뭔가 종교예요. 종교형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개나 고양이가 막 기도하고 뭐 찬양 부르고 이런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어. 예배드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개, 동물들은 그냥 육신의 호흡 이 끊어지면 끝나는 존재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꾸고 그리고 영혼이라는 걸 갖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건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물고기? 물에 있어 행복해요. 나무?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새 공중을 날 때 행복해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창조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그 솔직히 엄마가 태중에 날 품고 있었어도 손톱 하나 만들거나 심장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잘 드셔서 그 영양분은 공급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땅에 영혼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손톱 하나 심장 하나 뛰게 하는 것도 사실 인간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거는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는 생명의 원리이기도 해요. 물고기가 사는 길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됐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구제 봉사! 네 노력으로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란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냐? 요거.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저주 재앙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저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야 교회 가면 10원도 아니고 구원 주는데 가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그런 동전 10원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구원은 건짐을 받다라는 멋진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여기서 날 건져주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건져주고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자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되겠죠. 만나는 길을 역할해 주는 것을 참 선지자라는 직분으로
저주 제약 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참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또 사탄마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이 가짜 왕로를 타는 사탄마귀를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직분 감당한 걸 한 글자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셔도 좋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측에 보시면 우측 페이지에 참 선지자의 사역으로 참 제사장의 사역으로 참 왕적 사역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접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너가 헌금 많이 하나 어떠나 너가 구제봉사 얼마나 하는 거 봐서 내가 그거 보고 구원을 줄까 말까 결정해 줄게. 그런 차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는 요거 말해주는 곳이 교회예요. 예,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을 모시고 온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마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으세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원래 창조 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예수의 예자도 듣기 싫소! 지옥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가도 난 좋소!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다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 영접하셨죠? 내 마음속에. 근데 이거는 우리 세 가족들만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마다 분마다 촌마다 자꾸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인 것을 까먹는 체질이에요. 내가 하는 게 더 편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이라는 선물이 오늘 도착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물을 뜯어보셔야 되겠죠. 와 구원 안에 뭐가 들었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게 보면 4번에 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 자 이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죠.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서 이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일을 결정하고 누구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께서 네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를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런 놀라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네 가지 권세가 보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전에는 사탄이 던진 사주팔주 운명에 더 걸려 있었다면 이제는 사탄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어느 세가족분 신발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우울증도 심하고 두려움도 심하고 외로움도 심해요. 갑자기 남편분을 1년 전에 떠나보내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한시도 잊지 못하고 막 자살충, 우울은 굉장히 또 자살충동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얼굴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딱 떠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덜덜덜 떨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증세가 빨리빨리 호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이 같이 들어가고 제가 이 말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봐요. 벽에도 붙여드리고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도 그분이 약속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암송해 하셨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외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외우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너 할 수 있어 막 이런 격려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분 얼굴에 이 때깔이 바뀌어요. 그게 그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얼굴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내 안을 자꾸 두렵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 사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분이 그거 제가 기도법 알려드렸거든요. 이게 몸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뭐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요. 눈에 보이게 막 날개 달고 천사가 내려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만 영적 헬퍼예요. 도우미처럼 하나님 자녀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돕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새로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하루하루 새롭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저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닦아놓으시고 축복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늘 배경에 나타나는 건 나는 대한민국의 그냥 최씨 집안에 태어나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호적등본과 같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권세라는 건 보면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건 보면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어. 여러분들이 하나의 분명히 증인 삼으실 겁니다. 아직 이것들이 조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 총 일곱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자녀의 다섯 가지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데 참 확신 있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찌질이처럼 진짜 그냥 또라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제 주변에 정말 멋있다. 저 사람처럼 다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저는 없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어서 뭐 쭉 잘 커서 목사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중학교 때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저만큼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저 정말 못된 아이였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찌질하고 영향도 못 주고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달라 할 정도로 굉장히 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정말 목사가 그렇죠? 주의 종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응답받고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일단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 보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오늘 날씨 흐리니까 기분 안 좋으니까 부부싸움 했으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은 법적인 거로 된 겁니다. 공포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여러분들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으로 인해 쳐버렸어요. 아까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수준인지 말씀드릴까 창피하지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 좋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은데 뭐 나한테까지 뭐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 저는 날라리 신자였어요. 정말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싹 도망가기 바빴어요. 진짜 썬데이 신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 싹 지워져.
그리고 저녁부터는 이제 내일 출근할 걱정하고 내일 일 처리할 거 걱정 가득 차요. 한 주가 그냥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다가 한 토요일 저녁쯤 되면 아 맞아 내일 교회 가는 날이구나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응답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떤 때 하나님 날 사랑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뭐 나 같은 것까지 하나 사랑하시겠어? 그래서 교회 탈출했던 사람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둔지 아세요? 나한테 근거를 뒀어요. 내가 하는 꼬락서니 그다음에 오늘 내 감정 오늘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 구원의 확신이 맨날 왔다 갔다 왔다 너를 떼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오늘 술 먹고 울적한 하나님 자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자녀란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아직은 술이 더 좋은 하나님 자녀지 술 때문에 하나님 자녀란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저는요 이 구원의 확신 요한에서 5장 11절 13절이 제 인생에 정말 답을 줬던 성경 구절이에요. 자 우리 주황색 글씨라 살짝 안 보이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새가족분이 그랬어요. 음에 우리 집은 딸만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면 우리 집은 구원 못 받는가벼. 실제 어느 어머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괜찮아요. 저희 집도 딸만 넷이에요. 여기서 아들은 진짜 이런 부자지간의 그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까 내 마음에 영접하셨죠? 그럼 하나 자녀 되신 거예요. 전 내일부터 교회 올 마음 없는데요. 내일부터 교회 올 마음이 없는 하나님 자녀세요. 예, 좀 뻔뻔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너무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교회 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교회 오면 힘없고 막 날아가야 되는데 있던 힘도 다 빠져. 교회 오면 왠지 막 그 자격지심 들고 막 그렇게 못 살았던 것 때문에 스스로 눌리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1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여러분 불완전한 우리 자신에게 기준을 주시면 안 돼요. 내 감정 생각 꼬락서니 수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무조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뻔뻔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도의 약심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 네 지혜 네 지식 경험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아까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런 만남이 있어요. 이런 걸 결정해야 돼요. 또 제가 여러 사람을 또 만나요. 이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울자도 붙여주시고 이게 이제 저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게 없대요. 여러분 문제 시험이 다 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주세요. 하나 감당하게 한다. 두 번째 방법 정 감당이 안 돼? 오케이 그럼 내가 피할 길 준다.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우리 일단 스트레스부터 받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심란하잖아요. 이제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그거 처음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할 길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그 확신 가셔야 되고 네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해도 소용은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거고 너의 기쁨도 충만할 거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세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순수합니다. 더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막 오 주님 거룩한 기도 주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 저 아직 잘 믿어지지 않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된다고 하니 하나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제 확신은 죄를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이런 말버릇으로 이런 얘기 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예수 믿고도 그런 얘기들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 문제 해결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의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섯 가지 확신 말씀드렸는데요. 앞 글자만 쭉 짜볼까요? 구, 인, 승, 기사 몇인승 기사 구인승 기사 뭐 예 예 구인승 기사 예 몇인승 버스 기사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다섯 개는 딱 5종 세트로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속일 거예요. 너 하나님 봤어? 너 예수 믿고 뭐 펴진 게 있어? 바뀐 게 있어? 돈이 생겼어? 건강이 생겼어?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 흔들어요. 끊임없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모르게 만들어요. 승리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해도 소용 없어 하고 속여요.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식에 늘 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인승기사 다섯 가지 확신으로 세팅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섯 가지 확신 갖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으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6학년 아이를 면담을 하면서 그 아이가 요만해! 애들이 맨날 꼬맹이라고 놀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는 편식도 엄청 심해. 김하고 스팸만 있으면 밥 먹어. 아무것도 안 먹어. 키 클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 운동도 안 해. 근데 꼬맹이라고 놀리니까 얘는 왕따 당하니까 울면서 제가 상담 공부했었으니까 왔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암만 기도해도 걔는 키는 안 클 거예요. 걔 삶이 그런데 키 안 클 구조를 다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인승 기사 다섯 가지 확신 갖고 싶지만 다섯 가지 확신이 그냥 생기는 법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예, 섭취를 하셔야 돼. 그럴 때 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었어.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도 자꾸 만나봐야 그 사람 알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고 믿어지는 만큼 사람을 알아가는 만큼 신뢰가 생기듯이 확신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확신, 일곱 가지 축복, 이 선물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사람의 일생, 여러분 이 스토리 아세요? 창조주가 사람에게 너는 평생 25살까지 살아라 이랬어요. 너무 짧잖아. 25년 살기 짧잖아요. 처음에 소에게 뭐라 그랬으면 소가 버린 30년 이게 뭐면은 소에게는 60년을 살라 그랬어요. 어, 내가 평생 일하고 60년 살라고 어, 창조주여 저는 30년만 살겠습니다 하고 30년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창조주가 개야 너는 30년을 집 지키면서 살아라 이러니까 이 개가 30년을 집만 지키면서 저는 15년만 살라요 해서 15년을 또 버렸어요. 그다음 원숭이에게 너는 재롱을 피면서 평생 재롱 피면서 한 30년 살아. 어, 재롱 피면서 30년? 어우 저는 15년만 살래요. 근데 사람한테 25년 살라 그랬더니 너무 짧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 다 갔다가 이제 85년을 채운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는 거니까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야, 이건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수명이 85세인데 보면 25년까지는 그냥 청년으로 뭐도 모르고 그냥 살아. 그런데 소가 버린 30년을 인간이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5세까지는 죽어라고 일만 해.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구 집을 보면서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보면서 재롱 그 보면서 산다고 재롱 떨면서 산다고 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낸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우스갯소리를 제가 넣어드린 얘기지만 그냥 우리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는 예원교회 아무나 온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앞까지 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중간에 나가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듣지를 못하세요. 저는 그냥 그분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영적인 메시지는 아무나 들을 수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오늘 이 시간평에 말씀을 듣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 정말 구워주시기로 작정된 우리 세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앞으로도 하나님이 남은 인생 더 멋지게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우측에 보면 기도 나누기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일곱 가지 축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신분 네 가지 권세를 그대로 그 기도문에 넣어드렸어요.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 기도문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전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